예. 우리 딸을 좀 잘 좀 봐주게 그런 얘기를 왜 하시지 싶었어요. 왜냐면 진짜? 결혼한 지 30년 됐잖아요. 나름 이 안에 결혼 생활이라는 내공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말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잘해줄 것 같으면은 그 부탁받고 잘해주나? 진지하게 말 안 했어도 잘해줘야죠. 그치.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혼자 안 웃었구나 아까. 나 무슨 일을 하시더라고요.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는 우리 사돈 때가 지금이 내가 그 사돈 분한테 우리 애가 부족하다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인사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가 딱히 뭐 어떻게 작용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. 왜냐하면 결혼시키고 나면은 그분 성품에 따라서 그 내 사람을 며느리든 사위든 간에 대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? 전 소녀마담님이 예전에 시집 왔을 때 좀 아버지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없었어요? 일도 없었어요.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뭐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아. 기대도 안 했어. 기대 안 한다. 사람만 계셔라. 친정아버지가 저 정도의 참견은 참견 아니면 참견이라고 얘기한다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다. 왜? 결혼하기 전에 물론 할 수는 있으나 사람이 살아갈 때는 그게 법칙이라는 게 맞아. 그래 이렇게는 해야 돼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이게 변할 수도 있고 변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살아보니까. 그러니까 저 정도의 친정 아버지가 내 딸을 지켜본 후에 내가 이 정도 말은 좀 해주고 싶다 그렇구나. 하는 마음에서 저 정도의 말은 나는 정말 할 수 있다. 저는 좀 그게 좀 힘들 것 같은 게 나는 어떨 때는 야, 이 친구한테 우리 딸이나 내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봐온 거를 사이를 잠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생길 때도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.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사위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사위는 돌아가서 야 자기 마누라 보고 네 아버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버님한테 전화하노? 피해가 온다. 이런 말을 먼저 할 것 같은 거야. 야, 네 오늘 내가 딱 보니까 막 지난번에 네 그 저 쓰레기 버린다 하다면 안 버리는데 어? 니는 되겠어 하면 죄송한데 이거는 이제 사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때리기 네 임마 이라도 막 그럼 되겠어 이러면 또 사위가 저리 가가지고 야 니는 아버님한테 내 쓰레기 뭐 얼마나 안 버렸다고 그렇다고 이야기해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싸움이 될까 봐 이렇게 할까 봐 무슨 말 한마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야. 내 초창기 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아이 태어나고 나서 내가 막 우리 그 첫 애 낳았을 아가에 낳았을 때는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. 막 이러면 사진 안고 쭉쭉 빨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게 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요걸 사돈한테 내가 보낸 거야. 사진을 보낸 거야, 몇 장을. 예. 그것도 너무 좋으니까, 우리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. 우리 태어나고 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뭐 6개월 동안, 3개월인가 그 같이 지냈으니까. 예. 우리 첫애 태어났으니까 우리 딸이 뭘 할 줄 모르니. 그래갖고 막 보냈어. 그랬더니. 그럼 서너 번 몇 번 보낼 때는 나는 자랑스럽게 보냈는데 기억하고 있다고, 우리 사위가. 자기 마누라한테 이야기하고 난 들어오는 게 뭐냐면. 그 집에서 계속 있나? 아, 그렇지. 왜 니는 그런 사진 못 보내고 와 사돈이 보내노? 그러는 거야. 그 사진을 사돈한테 받아야 되나? 그렇지. 그러면서 막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로 바로 싹 없애버렸어. 야 이렇게 해서 딸한테 피해갔어. 야 이것도 사위한테 잘못 이야기하면 딸한테 돌아서 잘못 될까 싶어서 말 못해. 하고 싶어도.